그게요. 예. 가끔 한 번씩 보니까 재밌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시작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 직속 상관은 부총장이에요.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분과 함께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 인재의 산실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총장님. 우선 총장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네, 카이스트의 총장 이광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총장님, 파리 리옹에서 유학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정말 대단한 훈장이죠. 국가 훈장 받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훈장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훈장을 받으신 어떤 계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받은 훈장은 저한테는 굉장히 가분하게 높은 훈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일을 보면은 이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학문적인 교류 활성화에 조금 노력을 하고 또 유학생들 한국에 있는 학생들 프랑스로 유학 보내고 교환학생 또 프랑스에 있는 학생들 카이스트로 불러서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계속했더니 그걸 인정해 주셔서 훈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총장님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말인지 짐작하시죠? 네. 네. 보통 수식어가 괴짜인데요. 총장님은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저보고 사람들이 괴짜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좀 이상하게 보고 좀 따돌리려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포기했어요. 포기하셨어요? 조금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조금 그 좀 다르게 해볼까. 어제 하던 거하고 오늘은 좀 달라지는 거, 작년에 하던 걸 하고 금년은 좀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항상 새로운 걸 또 추구하시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총장님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뵀잖아요. 근데 뵐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재밌으시고요. 항상 저는 총장님 뵙고 가면은 그 총장님이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 거기에서 놀라고 총장님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건 확실해요. 근데 그게요. 가끔 한 번씩 보니까 재밌어요. 매일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총장님 그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카이스트에서 총장님께서는 늘 학생들한테 공부 학업 시간을 줄이라고 하는데 정말이세요? 네, 저는 공부 좀 덜 하자. 10% 덜 하자. 그게 제 지금 모토예요. 전공 공부를 줄이라는 거예요. 아, 공부 절대량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전공 공부를 줄이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노는 것도 공부고 세상을 배우는 거 공부고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공부고 또 뭐 해외 연수 가는 것도 공부고 책 읽는 것도 공부고 동아리에서 같이 놀고 그 리더십 발휘하고 그런 것도 공부니까 그런 때 쓰자 이거죠. 근데 총장님 지금은 총장님이시잖아요. 이제 작년까지는 교수님이셨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만나서 총장님의 그 뜻을 피력하실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학생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 제가 총장이 되면서 가졌던 비전을 설명하고 지금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매달 한 번씩 첫 번째 화요일 날 오후 4시면은 모든 사람은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총장이 있는 그 건물 1층 로비에 오면은 4시에 오면은 거기에 간단한 다과가 있고 저를 만나요. 거기서 학생들이 평소 뭐 불편한 거 총장한테 원하는 거 뭐 그런 얘기 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한 두 달 전인데 어떤 학생이 총장님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하면은 창업 휴학이 제한이 2년이래요. 2년. 창업해가지고 이게 회사가 잘 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2년이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짧다. 늘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죠. 제가 가만있자 이게 왜 휴학을 제한을 하지? 왜 2년이야? 5년? 왜 10년? 왜 10년도 왜 제한을 하지? 그 제한한 이유가 뭐지? 그랬더니 찾을 수 없었어요. 왜 학생이 휴학을 오래 하면 안 돼요? 20살에 입학해서 60에 졸업하면 안 돼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 교수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 이거 없앱시다. 어머, 그래서 없앴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총장님. 제가 늘 총장님 뵈면은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총장님은 그 누구 못지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을 선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술과 인문학을 늘 가까이 하라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제가 이해는 조금 하겠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네. 네. 칼리스트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50년 됐어요. 네. 50년 됐는데 50년 되면 이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데 네. 새로운 50년에는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평가로 보면은 세계에서 10위권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GDP도 네. 10위권, 뭐 운동 선수에도 인류 선수죠. 그렇죠. 이번에 올림픽도 네, 봐요. 그리고 네. 음악가도 세계 정상급이죠. 그리고 또 영화도 잘 만들죠. 기업도 있죠. 네. 세계 인류 각 분야에 세계 인류가 다 있어요. 네. 근데 대학교는 없어요. 지금 카이스트가 세계 몇이죠? 카이스트하고 서울대가 40위 정도 돼요. 아. 40위 가지고 인류라고 못해죠. 아. 그럼 총장님 지금 목표는요?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10위권이라면 19등 안에 들어갑니다. 아. 십자가 써지는 앞에. 그래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인류대학이 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남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이 따라오게 하려면은 뭐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시작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남이 하는 걸 따라가면 절대 1등을 못하고 2등은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2등 한 거예요. 네. 네. 그동안 우리가 2등을 이제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인류대학이 되어서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하던 방법에서 벗어나는데 지금까지 연구하던 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현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술이에요. 음악과 미술은 일상의 탈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리듬에 빠지든지 새로운 이미지에 빠지면은 다시 나 거기에서 나를 다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상에서 네. 벗어나서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걸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카이스트는 학교 내에 음악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음악회 버스킹 네. 예, 버스킹 강조하죠. 아, 그렇죠. 예, 미술관도 네. 만들고 그런 거 하는 거고요. 일상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미래의 네. 시점에서 보는 네. 거예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네. 보는 거예요. 미래의 시점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인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지금 예측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0년 후 20년 후에 인간이 무엇을 원할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 본능, 그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야지 10년 후에 인간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인문학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나침반이라고 봐요. 인문학이라는. 그 중에서도 역사하고 철학이요. 그리고 총장님, 과학기술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배우는 그러한 장소에 지금 또 아까도 잠깐 얼핏 말씀하셨지만 미술관이 또 생긴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대전 그 본교에. 네. 예. 그러면 어떤 미술관이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생기는지 네. 조금. 지금 설계 중이고요. 아. 지금 설계 중인데 네. 아주 클래식한 미술관이 될 것 같아요. 네. 디지털하고 결합이 된 네. 카이스트가 미술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예, 전자미술 그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 예. 미디어 미술 예, 예. 미디어 아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만 예.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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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도 있고 그렇죠. 일상에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건 목적이 일상에 탈출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초현실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 총장님께서 한국 최초로 미래학 연구기관, 그렇죠? 문술 미래, 그렇죠? 전략대학원을 설립하셨잖아요. 근데 이 대학원에서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설립을 한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 학교 내에서 네. 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일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이제 전산학과에서 컴퓨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 이것만 할 일이 아니라 바이오 뇌하고 컴퓨터가 결합되는 걸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것 분야도 새로 학과도 만들고요. 네.
또 사이언스 저널리즘도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 만들고 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였더라고요. 네. 저는 미래의 시점에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필요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 이 생각이었고 그래서 아 이게 미래를 연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미래학 공부를 했고 아, 미래학을 도입했죠. 그래서 대학을 만들고. 아 그러니까 총장님 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미래, 꿈, 희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총장님은 진짜 항상 남보다 앞서서 미래를 생각하시니까 의사결정할 때 생각할 때 나 자신을 10년 후에다 놓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맥락에서요. 제가 여기 아까 총장님실에 와서도 제가 이걸 뵀는데요. 달력도 어떻게 지금 2031년이에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2031입니다. 지금 2021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남보다 10년을 당겨가시는지요. 제가 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2021년하고 2031년 달력 두 개를 놓고서 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이제 무슨 미팅할 때는 2021년 달력 보고 제가 의사결정할 때는 31년을 봅니다. 하는 결정이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생각하면서 결정하면 비교적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서 제가 달력을 10년 후 달력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저는 총장님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AI거든요. AI 교육이 정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AI 교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진국이나 중국에서는 200시간, 300시간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51시간을. 이게 너무 적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보면 걔네들이 사회로 나와서 성인이 돼서 사회 활동할 때 그러면 약 20년 후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면 2041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41년에 세상을 상상을 하고 거기에 활동할 우리의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죠? 답답하죠. 2041년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 그 2041년에는 이미 싱귤라리티 시대가 돼 있고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나와 있을 텐데 인공지능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시대에 잘 살려면은 인공지능을 잘 부려서 일을 해야죠. 그렇죠. 인공지능을 잘 알아야지 잘 부리는 거예요. 왜냐면 리더십이나 협동이라는 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더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몇 년 전에 저희 CC,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관에 오셔갖고요, 그 4차원 창의력 개발법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었는데요. 거기 그때 못 들은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을 테니까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그 팁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거예요. 10년 후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창의력, 이제 3차원 창의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시간을 이동시키는 거. 그리고 공간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지금 여기 한국에 있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었다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야를 바꿔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볼펜이 있으면 이 볼펜에 새로운 걸 변화를 가져오려면 아, 이게 필기독으로서 이게 아니라 이건 뭐 예를 들어 화살. 그렇죠.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화살이면 어떻게 돼? 모양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화살이면 화살답게 생겼거 아니에요? 그럼 화살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시 볼펜으로 돌아와. 그러면 볼펜의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독특한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웠습니다. 시간, 공간, 분야. 세 가지를 바꿔보자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대단한 팁 여러분들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우리 그 카이스트의 도곡 캠퍼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들어와서부터 찾았는데 그 조직도가 아직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안 보이는데요. 본부 총장님실에 있나 봐요? 본부에는 조직도를 거꾸로 놓고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조직도라는 건 그 기관장 장이 있고 그 아래 누구 쭉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제일 위에 높은 사람이 이제 뭐 기관장인데 저는 제가 이제 특히 제가 있는 대학교는 이 명령이나 지시가 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총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교수들이 껐덕이 합니까? 껌짝 안 해요. 네. 네. 그러잖아요. 그 하는 방법은 교수님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섬기는 거. 모시는 거. 학생들도 섬기고 모시고 존중하고 그래서 마음이 동하기를. 그래서 저는 교수도 그러고 학생도 그러고 가장 그 중요하게 하는 게 비전을 쉐어하는 거다. 공유하는 거다. 그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비전을 제가 같이 갖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조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첫 걸음이 존중이다, 모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거꾸로 조직도. 그러니까 그 학생 평교수가 제일 위에 있겠네요. 학생이 제일 위에 있죠. 학생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 있고 그 다음에 학과장 있고 학과장 있고 학장 있고 제 직속 상관은 부총장이에요. 몇 년 전에 저에 대한 기사가 모 신문에 났었는데요. 그 컬럼에서 최 교수가 아는 사람이 참 많다 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알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알게 됐고 하면서 이제 그 총장님이 이제 그 컬럼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여러 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또 제가 아는 또 정말 훌륭한 사람을 또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저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지금 UN 세대 평등 사무총장인 델핀 오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또 소중한 총장님의 지인을 그렇게 소개해 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묻고 싶었어요. 나누는 거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니까. 제가 아는 지인을 소개해 주면 그러니까 최 교수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걸 아는데 거기에다 이분을 더 덧붙이면 더 좋아지겠구나 해서 제가 그때 뭐 요청도 안 했었죠? 요청도 안 했는데 총장님이 연락을 했을 거예요. 연락을 주셔갖고 소개를 해주셔서 있는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랑 그래도 가끔 뵙는데 뭐 오늘 또 인터뷰를 하면서 총장님의 그 나눔에 대한 거, 또 울림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해서 앞서 생각하는 거, 항상 그 섬기는 자세 정말 뭐 키워드를 뽑으려니까 지금 끝이 없는데요. 네. 부끄럽습니다. 총장님 오늘 너무너무 이 즐거운 시간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총장님 말씀에 너무 이렇게 울림이 컸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총장님 곧 또 시간 내주세요. 곧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비안토.